아, 또 왔어. 아우. 아. 얘들아. 얘들아. 뭐야? 니들 간디라고 아니? 비폭력 무조항주의를 몸소 실천하신 아주 대단한 분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게? 너 머리 나쁘구나. 내 말 뜻이 뭐냐면은 아우. 얘 뭐 날씨가. 아, 좋아. 그래. 아. 아우. 아, 오늘따라 이 애들이 손이 커. 띵우와. 상조, 네 설명해봐라. 이게 왜 댕기고? 뭐가? 몰라? 난 잘 몰라. 네 설마 자들한테 굴복한 기가? 아 그랬노? 와 그랬노?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무릎이 너무 시니까 어떡해. 너희 20대지만 난 30대 중반이잖아. 난 무기질과 가슴이 필요하다고. 닥치라 이 비급한 인간아. 네 입앞 다 쳐먹고 통뼈 대라. 그래도 돼? 고마워. 아, 아, 맛있겠다. 아 이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나눠 먹자. 니나 쳐먹으라고. 고마워. 야 우리 사수대는 음식 앞에서 절대로 자존심을 팔지 않는다. 맞지? 밥 먹자. 그렇게 한 번 금이 난 우리의 복수심은 빠른 속도로 사그라져 갔다. 골룸의 머리에도 봄은 오는가? 물건은 먼저 약속부터 해. 밥을 듬뿍 주겠다는 약속. 물건부터 보고.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청소 도구를 넘겨? 이러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잘 들어! 그럼 청소는 우리가 맡는다. 니들은 쉬어. 야 쉬어. 뭐야 나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고기 이렇게 깨끗이 좀 쉬어라. 에이 그 뭐야 대두려 줄. 고기 줘야 돼. 고기 줘라 고기. 답답하네 이제 답답해. 그래 조금만 비겁해지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말도 있다. 닥치라. 알았어. 비겁한 것들 자존심도 없는 찌질한 것들. 오뎅 말 처먹고 오뎅 대라니. 어이 문신쟁이
나한테 사과하면 너도 저렇게 먹을 수 있어. 마, 강내 다 털어 부리잖아. 이게 뭘이라 해. 그러고 근데 그들한테 사과하는 게 내 죽어도 없을 기다. 네가 언제까지 뻣뻣하게구나 두고 보자. 야 니들 오늘 저녁 메인 반찬이 뭔 줄 아냐? 뭐야? 뭔데? 새콤달콤해서 씹기도 전에 입에서 사르르르 녹아 사라지는 제 육볶음. 아!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줄게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야, 왜? 왜? 야, 내가 진짜 사과했었잖아. 왜? 그걸론 부족해. 어? 그럼 뭘 바라는데? 별거 아니야. 그저 문신쟁이의 사과랄까? 아주 정중한 사과. 그놈이 사과만 하면 제육볶음을 밤 밑에 아주 두툼하게 깔아주지. 밥보다 훨씬 많이. 진영아? 진영아! 살려주세요! 진영아 괜찮아? 꺼지라, 배신자 새끼야. 진영아, 아, 삼소대 자식들이 그러는데 네가 걔네들한테 사과만 해주면 내일부터 이 제육볶음 밥도 훨씬 더 많이 준대. 그러니까 네가 제발 사과만 해. 그래가 못자라. 나는 절대로 사과 안 한다. 아니 그래도 네가 마, 잘 생각해. 소시지 볶음도 아니고 파래 무침도 아니고 제육볶음이야, 제육볶음. 그래도 모르겠어? 야 이 자식아, 그깟 자존심이 제육볶음보다 더 중요해? 네가 사과만 하면 우린 제육볶음을 실컷 먹을 수 있다고! 그만해라. 이 자식아 관둬! 이런 이런 자식, 예라이 나쁜 자식아! 야, 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왜? 무슨 일로? 미안하다. 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 전우자들 많이 줘라. 제육볶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알았고. 사과하면 준다며. 그냥 사과가 아니라 아주 정중한 사과라고 했을 텐데. 어? 뒤어서 지나가면 네 사과 받아주지. 뭐란다 이씨. 얘를 치아라 잤어. 네 동기들이 제육볶음 먹는 모습을 생각해봐. 아주 행복해할 거야. 그치?
뭐하는 거야? 네가 먹고 싶다네. 제육 먹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일어나, 이 자식아! 먹고 싶지 않은가 보지? 제육볶음? 비렸어, 이 자식아! 우린 그깟 제육볶음 따위보다 전우가 더 중요하다. 그치, 얘들아? 당연하지! 우리는 개미 눈물만큼의 제육볶음 국물에 비빔밥을 씹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다. 주먹! 동작 봐라 이거! 전달 사항이 있다. 오늘부터 우리 수대가 배시주를 맡게 됐다. 한 분대씩 돌아가면서 배시주를 맡아야 되는데. 조결해!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임매! 모든 일에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이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머리만 골라줄까, 머리? 알았어. 아니, 난리야. 대박이다, 진짜. 아이고, 이게 누구고. 아니, 니들이 어떻게... 뭐라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식주 아이가? 배식주. 배식주. 배식주가 무슨 벼슬인 줄 아나, 이씨. 밥이나 빨리 줘. 아이고, 이거 어쩌노? 닭튀김이 맛 다 떨어져 붙네? 어? 그러면 밥이랑 반찬만 줄게. 아이고, 이건 또 어쩌노? 밥이랑 반찬도 막 다 떨어져 붙네? 큰일 나쁜데? 야, 우린 좀 죽이라도 했잖아! 그러게, 일찍 오지 그랬노? 일찍 오지 그랬노? 이 자식들! 어,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근데 뭐 하는 거야? 조교님, 큰일 나십니다. 그, 야들이 늦게 와갖고 배식할 게 뚝 떨어졌는데 웃잠을 줬습니다. 아들 배 많이 고플 낀데. 임마, 잘 계산해서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니들도 빨리빨리 왔어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으이씨! 야, 이거 진짜 죽어, 왜, 뭐, 야, 왜? 야, 이건 아니지. 니들! 아니, 안 먹어. 먹지 마. 마셔라. 배식이 빵꾸 났으니까 오늘은 이거라도 먹어. 다음에 또 늦으면 또 사줄 테니까 빨리빨리 다녀, 이 자식들아.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게 너희들 먹어라. 난 배가 불러서 이제 도저히 못 먹겠다.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먹었어. 저기 진영아. 가라. 내 좀 없자 있게 해도. 가라. 가라고. 맛있다.